제목, 미라클 모닝과 포모. 오늘도 저희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신비한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 깨어서 저만의 루틴을 진행하는 동안 지나간 것들 중에서 내가 못 이룬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혹시라도 내가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을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지나간 놓친 것들에 대한 아쉬움, 두려움, 염려 등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FOMO, FOMO라고 합니다. 한동안 제 카톡에 FOMOG라고 써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준기님의 사주 동영상에 영어로 댓글을 달렸습니다. 닉네임을 보니 일본분 같았는데 성함은 그럴지라도 사시는 곳이 영어권일 수도 있고요. 영어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타자가 너무 느려서 해석하여 자막을 올릴 자신은 없어서 아주아주 힘들게 영어로 간단히 동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저의 포모가 이루지 못한 승진에 대한 꿈이나 강단에서의 멋진 모습 등이 아니라 더 넓은 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제가 그분의 요청을 들어드리고 싶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번쯤은 테드 무대에 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서 심리 치료를 잘 해주고 싶다는 꿈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시간, 포머 주위에서 시작된 나의 이야기가 내가 놓쳐도 되는 꿈과 놓치면 안 되는 꿈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생각했던 나를 알아가는 것과 나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가 조금 시들해졌는데 이번에 너무나 저조한 저의 영어 실력을 다시 확인하고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지만 아침형 인간으로 잘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저는 아침형 인간도 되었지만 원래부터 아침밥형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를 잘 해야 하는 습관 때문에 일찍 일어났지만 상당한 시간이 식사 준비에 들어가서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4시 기상을 도전해 봅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아침과 점심 두 끼만 먹고 있는데 아침이라도 잘 차려 먹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것 같은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분주한 낮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는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새벽 시간, 고유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과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잊었던 꿈과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그였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제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사주명에 놀러와 주시고요. 상담은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리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